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윤지용님이 위탁하신 무등급 100분의 1 세이버 건담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발매는 무려 2006년 10월에 했고요. 가격이 엔가로 2600엔, 국내에서는 한 26,000원에서 한 34,000원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등장은 기동전사 건담 시드 데스티니에서 하고요. 아스란자라가 자프트로 돌아간 후에부터 탑승하는 가변 기체입니다. 이 카메라를 가장한 이 뿔도 아스란 기체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붉은색 컬러까지도 이건 정말 아스란 거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프로포션이 은근히 잘 잡혀 있는 건 좋습니다. 디자이너 분이 비크래프트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 뭐랄까 각 잡힌 이런 딱 잡힌 그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날개가 HG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약간은 아쉽다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보도록 하죠. 자, 그럼 100분의 1 세이버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쭉길쭉 잘 뻗으니 프로포션 다리와 팔 그리고 백팩까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HG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HG 때는 약간 짜리몽땅했습니다. 프로포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리도 좀 비율에 비해 두꺼운 느낌이 없잖아 있었고요. 그리고 얼굴도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차이점은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HG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프로포션보다는 날개라고 볼 수 있는데 디자인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비율 자체가 다르죠. 지금 100분의 1은 뭉툭하고 짧은 데 비해서 HG는 길고 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날개를 펼쳤을 때의 느낌은 이렇게 HG가 훨씬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래서 이제 100분의 1의 날개는 좀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조금 이 부분은 살짝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네, 그거 말고는 뭐 별 불만은 없고요. 머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머리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HG 때는 좀 벙찐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것도 HG는 그죠? 인중이 좀 길고 좀 뭉툭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100분의 1이 진짜 이쁘게 잘 나온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싶기도 했고요. 클리어 파츠 그대로 잘 되어 있고요. 몸통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할이나 그런 거 완벽한 편이고 V자 이게 이제 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분할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심플한 디자인이고 어깨 부분에는 이제 바주라 빔사벨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손은 이렇게 한 세트가 전부입니다. 예, 무장 겸 손 한 세트고요. 스커트에는 분할 잘 되어 있는데 검은색 부분은 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 리어 허버 같은 경우는 아래쪽 라인이 분할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허벅지나 좀 심플한 뭐 접합성이 좀 보이긴 하지만 심플한 디테일과 함께 분할도 깔끔하게 이 덕트 부분도 파츠 분할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전체적인 볼륨감이 좀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 다리 볼 수가 있고요. 발은 좀 얄쌍하니 이쁘네요. 마음에 듭니다. 백팩 부분은 이제 기수 부분이나 이런 데도 분할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원래 이런 테두리 부분은 안 해줄 수도 있는 건데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스테빌라이저라든가 아니면은 빔 캐논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 이런 부분까지도 분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처음엔 그래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좀 많이 놀라운 이제 약간 품질의 발전이 많이 보인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시드 100분의 1은 예전에는 애니메이션 설정화를 가지고 프라임 만들었는데 이 세이버는 애니메이션 설정화랑은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얄쌍하고 잘 빠졌죠. 길쭉길쭉해졌죠. 이유가 과거 이제 100분의 1 리지스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설정화를 이용을 해서 프라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맞는 설정화 이런 걸 이용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시드 데스티니 후반부가 보면은 이제 매뉴얼 내부에 들어가 있던 설정화가 바뀌어요. 이렇게 비크래프트 씨가 새로 그린 설정화를 이용을 해서 프라모델용으로 다시 그린 거죠. 그래서 느낌도 많이 달라지고 많이 좀 디테일해지고 좀 프로포션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좀 뭐랄까 모르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발전이 꽤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부터 액션 베이스 1이 슬슬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가랑이 사이에 파츠를 제거한 다음에 액션 베이스 1에 보면은 이렇게 고리 형태 C형 파츠 형태의 이 스탠드 조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자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은 스탠드 위에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무등급 100분의 1 치고는 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이 날개의 이 앞부분 요거랑 가슴이랑 그리고 스커트의 검은 색깔 그리고 머리 일부가 전부거든요. 나머지는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는 편이에요. 되게 자잘한 부분도 많이 해놓은 편이라서 생각보다 실도 적고 조립하기도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구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에너지 빔 라이플이 있습니다. 짜란. 아, 이게 그냥 라이플처럼 보이지만 변형을 했을 때 수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동까지 들어있어요. 이렇게 아, 손잡이가 접히는 길이까지도 완벽하게 재현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20mm 발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헤드 발칸인데 이제 몰드로 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드로 사용하는 공력 방순. 짜란. 이제 뭐 변형을 했을 때는 이제 머리 기체 아래쪽에다가 장착을 해서 머리를 가리는 형태로 되어 있죠. 아, 분할이 완벽합니다. 노란색 분할, 날개 분할, 아, 하얀 색깔 라인에 아, 기본적인 분할들 완벽하고요. 아, 좀 놀라운 수준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형을 했을 때 사용하는 이제 피쿠스 76mm 발칸 기관포가 있습니다. 이 백팩 부분에 있는데 정확히는 이 부분이 나중에 변형을 했을 때는 기수가 되거든요. 기수가 돼서 기총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깨에 바주라 빔 사벨이 있습니다. 그냥 이걸 뽑아주기만 하면 되고요. 빔 파츠가 한 세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빔 사벨도 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다란 느낌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팩에 들어가 있는 암포르타스 플라즈마 빔포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봤던 건데요. 이거를 가동이 다 가능해서 겨드랑이 아래로 내려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짜란.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죠? 약간 이제 뭐 런처 스트라이크라든가 이런 걸 좀 연상케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블래스트 임펄스를 연상케도 하는 느낌이죠. 아, 그래서 분할도 깔끔하기도 하고요. 아, 상당히 이쁩니다. 이렇게 겨드랑이 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슈퍼 포르티스 빔 캐논이 있습니다. 어, 이제 변형을 했을 때 이제 주포로 사용되는 부분인데 가동까지 해요. 그래서 분할도 아주 깔끔하고 상당히 신경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가동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가변 기체, 이 당시 2006년 거는 얼마나 움직일까요? 일단 어깨가 앞뒤로 살짝살짝 움직이는 듯 하지만 이건 파츠 간의 규격인 것 같은데 변형을 위해서 어깨가 뽑혀나오는 기믹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해서 크게 굽혀집니다. 상당히 많이 굽혀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폴리캡을 예전 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 팔뚝에 회전하는 부분, 여기에 폴리캡이 들어가 있는데 움직이다 보면은 파츠 간의 결합이 조금 벌어집니다. 여기에 팔뚝에 보이시나요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파츠가 분해될 수 있습니다. 허리는 이렇게 회전 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네요. 그죠? 그래도 살짝 뽑아서 가슴 가동하듯이 상체가 움직이기도 하고요. 변형을 할 때도 어차피 이렇게 뽑아서 회전을 시켜야 돼서 이렇게 허리도 회전 정도. 고관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볼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동이 많이 없어요. 네, 이게 답니다. 들어 올리는 거는 그나마 이제 많이 올라가죠. 뒤로 뻗는 거라든가 많이 되긴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무릎은 이중관절로 해서 완벽하게 굽혀집니다. 좀 많이 놀라울 정도로 움직이는 편이에요. 발목은 접지 가능한 수준. 많이 엄청 움직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뒤로 뻗거나 굽히거나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요. 발바닥도 변형을 위해서 가동을 합니다. 자, 그럼 특징 기믹으로 변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놀라운 부분이 이 팔인데 보시면 손을 한번 뺐다가 커버를 열고 프레임을 연장하고 이렇게 팔을 가동을 하거든요. 와, 이게 그래도 남는 거 없이 파츠의 교체 없이 깔끔하게 변형을 하는구나 싶죠.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무릎이 조금 중요한 편인데요. 이 안쪽에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요. 이 위쪽도 살짝 덜컥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무릎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역각으로 꺾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인 게 완성이 됐는데 이 실드를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팔뚝에 끼는 걸 빼고 이제 고리를 들어 올려서 스커트 뒤쪽과 함께 고정하면은 자, 이렇게 얼굴을 묻을 수 있게끔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까 스커트 조인트 있죠? 여기에 신규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스쿼트 조인트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다리 양쪽을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각도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해주는 기믹까지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됐네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 조인트를, 스탠드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스탠드에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탠드까지 올려봤는데요. 이 한쪽 측면에 이제 라이프까지 달아주고 나면 완벽하게 완성입니다.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날개가 좀 더 길었으면 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두꺼운 것도 나쁘진 않지만 얇은 게 더 이뻐 보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윤지용님이 위탁하신 무등급 100분의 1 세이버 건담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세이버 건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기체 중 하나입니다. 아스란자라라는 캐릭터를 좋아해서 세이브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MG도 한번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MG 한번 기대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위탁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바시!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꾸덕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